안녕하세요, 난쟁이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눈쟁이에요.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의자예요. 일단 제가 이 제품이 협찬받은 제품이에요. 광고죠? 근데 제품만 제가 협찬을 받았어요. 비용은 따로 받은 건 아니고.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리뷰를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제가 일단은 제품을 받긴 받았는데 제품 하나만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제품 두 개를 보내줘가지고 하나를 안 까고 하나를 미리 체험 중이었어요. 방송에서 이제 제가 원래 쓰던 의자가 이거예요. DX 레이서 이걸 사용 중이었는데 제가 거의 한 2년 정도 이걸 쓰다 보니까 의자가 갑자기 바뀌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제품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저는 영상을 안 찍었을 거예요. 생각보다 꽤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의 이름이 뭐냐면 EX 퍼니처라는 회사에서 파는 카본 체어의 타입2입니다. 일단 제품을 까고 나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오씨, 괜찮아? 어디 다친 데 없어? 여러분, 여기 날카로운 칼 등으로 작업 시 제품에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돼 있는데 칼 깊게 넣으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바라고 아래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기타 부속품. 어, 더워. 여기에 이제 등받이. 제품 조립이 설명서가 있습니다. 근데 설명서 볼 필요도 없이 진짜 조립이 굉장히 쉬워요. 보통 이제 게이밍 의자들이 이게 조립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조립이 돼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게 들어있어요. 압축 스프링. 아, 그리고 장갑이 들어있습니다. 의자 조립하는 거에 이런 장갑이 들어있더라고. 이건 좋았어요.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뭐 제품 뭐 있는지 그리고 제품 조립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. 아, 광고라서 좋게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진짜 좋아서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. 저번 제품도 그랬는데 이게 하나 단점입니다. 이거 마감이 좀 안 좋아요. 이게 그냥 걸치는 건데 플라스틱이 이게 마감이 좀 안 좋습니다. 약간 좀 그랬어요. 이렇게 놓고 이거를 쑤시면 돼요. 쉽죠? 일하고 일을 조립하러 갑니다. 등받이랑 그거 이렇게 눕혀서 하시면 좀 편해요. 이제 이 안에 나사가 두 개 들어있습니다. 부속품 끝이고 이거 넣고 이거를 그냥 여기 넣고 쪼으시면 됩니다. 하나 더 됐고요. 그리고 이걸 벗기시고 됐어. 이거를 여기 위에 얹으면 끝이에요. 근데 얹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! 여러분, 조립은 여기서 끝입니다. 굉장히 쉽죠? 이거는 장점이라고 확실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. 제가 다른 게이밍 체어는 안 써봐서 다른 게이밍 체어랑 비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. DX 레이서는 조립할 때 이거 조립해야 되고요. 발, 그리고 발 저것도 꼽이는 것도 꼽아야 되고 옆부분 쪼우는 거, 플라스틱 꼽이는 거 크게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조립이 쉽다는 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제품을 제가 한 2주, 3주 정도 써봤는데 그거 써보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. 일단 이 제품의 장점은 쿠션이 굉장히 푹신푹신해요.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많아요. 보통 이런 게이밍 체어들은 머리에 다는 그거 따로 있고 이거 다는 거 따로 있어서 따로 달아주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푹신푹신하다는 느낌 없어요. 그냥 그렇구나.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중력 의자. 근데 이게 푹신푹신하고 이게 많다 보니까 좀 단점이 있어요. 등이 너무 많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의자에 비해서는 통풍이 조금 안 돼서 땀이 납니다. 그거는 약간 단점. 그리고 단점 하나가 더. 이거 높낮이 조절이 없습니다. 이 제품은 높낮이 조절이 있고 이거 되고 이거 이건 그게 다 되는데 이건 없어요. 내가 궁금한 것들 이 여기 회사에 사용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보냈었는데 제품이 왜 이렇게 비싸냐 물어봤어요. 원단이 좋고 방석 쿠션이 최고급이고 메탈 팔걸이 이거 최고급이고 이거 뒤로 이거 최고급이고 중심봉 그 가스 스프링이 최고급이고 아무튼 들어가는 게 다 최고급이래. 그리고 제가 이게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등받이 이거 이 제품 보세요. 잘 보시면 등이 게임에 빡 집중할 때 이렇게 놓고 허리 쿠션을 이까지 올린 다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집중 모드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잘 썼던 건데 이 제품은 그게 안 돼요. 이 제품은 최고로 온 게 이겁니다.
이게 최고예요. 그러니까 내가 빡집 죽으려고 허리를 곧게 펴고 게임을 하려고 하면 등이 안 닿아요. 그래가지고 게임할 때 좀 불편한 적이 있다. 건강을 따지면 과연 이게 좋은 자세인지 이게 좋은 자세인지는 전 모르겠어요. 아무튼 처음 쓸 때는 그 점이 좀 단점이었다는 게 되겠네요. 그거를 물어봤어. 왜 그러니까. 근데 이거 등판이 기본 90도래요. 이게 90도래요. 근데 이게 설계 자체가 인체 체형에 맞게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90도지만 좀 더 사람은 누워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좀 땀이 많이 찬다고 한 부분이 땀이 많이 찬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한대요, 딱히 그냥. 그러니까 재질 자체가 땀이 많이 차는 구조가 아니고 뜨거운 공기가 좀 빠져나기 힘든 구조라서 좀 땀이 많이 차지 않나. 아! 그리고 최고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. 지금 DX 레이서는 안 그랬었는데 제가 저렴한 의자들도 몇 개를 써봤었거든요. 최악의 단점이 뭐냐면 가죽 냄새 개 많이 나요. 인조 가죽 냄새 있죠? 그게 한 몇 주에서 길면 막 한 달 넘게도 그 냄새가 가거든요. 아무튼 이 의자는 전혀 없었어요. 뭔지 알았어요. 여기 PU 썼다고 했고 등부터 여기까지를 PVC라고 했거든요. PU에선 안 나는데 PVC에서 약간 그런 냄새 난다. 아무튼 냄새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. 하나 더 말할 게 있어요. 손잡이 이게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. 제가 팔이 좀 짧은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멀어요.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조절이 안 돼요. 이렇게 와야 돼요. 이게 뭐냐? 높낮이. 그리고 여기 이것도 조금 멀어요. 여기는 좀 더 가야 돼요. 이게 등받이가 좀 힘이 좀 많이 세요. 그리고 최대로 할 수 있는 각도가 요 정도. 엑스레이서는 여기 있어요. 손잡이가 바로 옆에 있어서 이게 좀 쉽다는 거. 허리 힘을 별로 안 주고도 잘 넘어가요. 그리고 높낮이도 여기 있어요. 오른손 하나에 등받이, 높낮이가 다 있어요.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되죠? 저는 써보니까 이게 더 좋아요. 그냥 이걸로 계속 쓸 겁니다. DX레이서는 밥 먹을 때 쓰는 의자로 쓰겠습니다. DX레이서는 이거는 내 의자, 그리고 저랑 합방하러 오는 사람한테 이 의자를 옆에 놔두고 쓸 겁니다. 결론, 눈쟁이는 원래 의자에서 이걸로 바꿨다. 끝!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. 그럼 모두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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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